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고 싶어하는 작가 아가백작입니다. 8월 25일 책 읽어주는 남자 그 다섯 번째 김제동과 나 우리들의 이야기 소제목 출동 독수리 오 누나 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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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 이 노래를 들으면 만화 영화 독수리 오 형제가 떠오르겠지만 저는 제 다섯 누나 일명 독수리 오 누나가 생각납니다. 저는 오녀 일남 중 막내예요. 딸. 그 다음에 귀하게 얻은 아들이죠. 막둥이 어버 키웠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저 역시 다섯 누나의 등을 옮겨 다니며 자랐습니다. 누나들이 한참 어린 저를 서로 옆에 재우겠다고 실랑이를 벌였던 게 기억나요. 가끔은 야단도 맞았지만요. 다들 일하러 나간 사이에 누나들이 아끼는 분첩을 몰래 꺼내서 얼굴에 바르고 양지바른 담 밑에 앉아 있었으니 화가 날 만도 했겠지요. 방송 출연 때문에 분장을 할 때 간혹 그때 일이 생각나서 혼자 피식 웃곤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담임이셨던 동동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신동주 선생님이 무슨 근거로 그러셨는지는 몰라도 제동이는 앞으로 크게 될 나이니 도시학교로 보내는 게 좋겠어 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그 말만 믿고 저를 대구로 보냈어요. 그렇게 대구에서 공장에 다니던 누나들과 단칸방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고 전봇대 앞에 서 있는데 다섯째 누나 친구들이 용케 저를 알아보고 집을 찾아준 적이 있어요. 누나 친구들은 저를 그날 처음 봤는데도 제가 자기들 친구 동생인 걸 확신했답니다. 다섯째 누나는 저랑 머리 길이만 다를 뿐 똑같이 생겼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을 잃어버렸다며 울고불고 하던 다섯째 누나는 저를 찾은 게 다행이라면서도 너무 닮아서 동생인지 척 보고 알았다는 친구들의 말에 꽤나 불쾌했죠. 누나들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후다닥 밥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척 했던 일. 제가 철없이 옵사달라고 졸라대니까 누나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나이키 양면 점퍼를 사들고 와서 제게 입히고 저보다 더 즐거워하던 모습들이 새록새록 기억납니다. 그런데 지금 더 선명하게 기억나는 건 그때 누나들이 입고 있었던 낡고 해진 옷들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저도 조금 철이 드나 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날, 누나들이 드디어 우리 집에도 남자 어른이 생겼다고 좋아하면서 참 서럽게 울었어요. 그런 누나들이 이제 다 시집을 갔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이지만 혼자 사는 막내 동생을 위해서 김치와 밑반찬이 떨어지지 않게 늘 보내줍니다. 덕분에 저는 매일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귀한 반찬을 먹고 있지요. 이렇게 든든한 독수리 오누나, 지금도 변함없이 방송 소재를 제공해주는 누나들의 입담이 한없이 고맙습니다. 드라마에서 바람 피우는 여자 한 명을 매장시키는데 채 1분도 안 걸리는 누나들의 놀라운 문학적 통찰력을 보면 저 때문에 학업만 포기하지 않았어도 지금쯤 한 자리씩 하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런데 누나들이 늘 제게 다정했던 건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총명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이미 6살 때쯤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번 주에는 첫째 누나 조심해야겠구나. 이번 주에는 둘째 누나를 조심하자. 두 누나가 같이 있을 때는 집에 들어가지 말자. 이걸 알았던 아이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까지 멀쩡하게 밥을 챙겨주던 첫째 누나가 오늘은 밥 달라고 하니까 밥 주걱을 던졌어요. 다른 아이들 같으면 울고불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스스로 머리를 쥐어박으며 생각했죠. 계산을 잘못했구나. 첫째 누나한테 갔어야 했는데. 제가 밖에 나오면 왜 말이 많은지 아세요? 집에서 한마디도 못해서 그래요. 하지만 제가 어디서 한 대라도 맞고 오는 날엔 다섯 누나가 모두 출동합니다. 누나 다섯 명이 마? 하고 동시에 일어설 때의 그 비장함, 첫째 누나가 고무장갑을 벗을 때의 카리스마, 방에서 읽고 있던 책을 들고 뛰어나오는 둘째 누나의 결의, 셋째 누나가 나무를 싣다 말고 물방울을 튀기며 전의를 다지는 화려함, 넷째 누나가 뒷문에서 연탄집게를 들고 나올 때의 그 흉포하기까지 한, 마지막으로 저하고 똑같이 생긴 다섯째 누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위협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명더 있는 거잖아요. 그때 누나들의 눈빛은 독수리 오 형제는 저리 가라였죠. 문제는 누나들이 아직도 그 눈빛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동아, 여자만 데리고 와봐라. 우리가 얼마나 잘해줄 건데. 헐, 그 잘해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누나들은 그걸 모른다니까요.
오늘은 김제동과 나, 우리들의 이야기 다섯 번째였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고맙습니다.